어우, 악력.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극적이나마 썸네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타이틀 제목만 따자면은 여러분들은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신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세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구매를 하기 마련인데 뭐 최저가는 아니지만 무릎에서는 샀을 거야 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내가 보니까 진품을 파는 곳 같아 그래서 결제를 했더니 어라 가품이 왔네 라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셨을 텐데 신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법 알만하신 분이 좀 괜찮은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셨다가 아무리 봐도 가품 같다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가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니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경솔했다 오만했다 아 이거는 뭐 신을 것도 아니고 원인님께서 좀 컨텐츠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신발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거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갑 먼저 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가품을 신지 말라 그래? 내가 돈 없으면은 좀 똑같이 생긴 가품을 신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디테일까지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이세요? 이게 에어포스예요. 얼마나 돈을 안 썼으면은 그 단단한 에어포스가 이렇게 꺾이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과연 이 신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정성스럽게 뜯어가지고 보면은 좋기도 하겠지만 톱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톱질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본드 냄새부터 달라요. 사실 뭐 본드 냄새가 뭐가 차이가 있겠냐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등유난로 냄새랑 휘발유 냄새랑 또 다르듯이 이제 정가품을 구분하는 요소가 진짜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다른 채널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찌저스가 아니라 톱이니까 써러스 써러스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잘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가품이어도 멀쩡한 거를 왜 자르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맞아요 생긴 거는 뭐 정말 가까이서 발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지만 발이 아작이 나요. 그래도 나이키 퀄리티가 아무리 어설프고 뭐 거시기 하더라도 신발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어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거든요. 신발 만드는데 예의까지 따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의가 없어요. 신발에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의 없이 꽉 잘라줄 거고요. 씨 힘들어 씨. 아! 요거를 제가 뜯는 이유는 지금 아웃솔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정품과 어떻게 다르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가품을 신으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못 찍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하하하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 후련하다. 박지가 됐는데 다 썰었고요. 총 작업 시간 약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에어포스가 왜 에어포스냐? 에어가 실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에어포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허접하고요. 그 에어를 이렇게 포스의 중간 안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에어의 쿠션을 느껴지게끔 페이크로 이렇게 약간 되게 말캉한 스폰지 같은 거를 사용했다라는 점. 여기가 사실 꽉 차 있어야지 그나마 단단하고 우리가 착화를 느끼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보강제 떠 있는 공간 때문에 말캉하고 밀도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품을 신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는 내 몸을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가품을 신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뭐 에어포스뿐만이 아니라 에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맥스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곳이라고 굉장히 단순한 눈속임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여러분들께서도 신으시면서 좀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신발 자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이 신발의 어떤 날것의 느낌이 최대한 전달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제 모든 영상들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97 가품에 대한 어떤 영상인데 다시 한번 가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봐도 좀 가품인 것 같아요. 가품인 것 같아서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신발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금 아쉽게 좀 전달이 되는지 한번 또 언급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제 모든 신발 리뷰들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들게 찍었던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나 자신을 믿고 너무 믿었다가 이런 불상사로 인하여 약 $400 하나로 약 5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날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족쟁이 족장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다음에 뵐게요. 안녕.